밀리곤 공간 갖기 전에는 감이 있었는데 애들이 길로 안 다니고 감을 뛰어넘어 다니기도 하고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심지어 남자 여자 애들이 같이 와가지고 좋지 못한 행동도 했다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기대를 하고 계신지? 지금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담장도 낮게 허물고 지금 공간이 조성되어가지고 이제 그 정말 지역 주민들이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가족들끼리 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협조를 좀 요청해서 그러한 무범 지역이 되지 않고 정말 편안히 아이들도 쉴 수 있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관리는 2차적으로 대몽을 통해서 대몽학교를 통해서 시설을 좀 아껴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나아져가는 학교 모습이 있을 때 또 여러 곳에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을 자꾸 유도를 해야 되겠죠.